하나, 둘, 셋, 넷! 오늘 먹을 음식은 무슨 치킨이야, 이거? 무슨 치킨이야? 하나, 둘, 셋, 넷! 오늘 먹을 음식은 레나 치킨. 반가, 반갑습니다! 근데 안 맞는지 오빠. 됐어, 이 정도로 해. 이제 힘들어. 정량 먹방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서. 일단 이 한 조각 한번 맛볼까요? 매콤한 가루가 가죽에 붙어있어요. 약간 빨갛게? 맛있네. 저 방금 헬스 갔다가 바로 병진이 형 방송 보는 중 꿀잼 방금 봤습니다. 맛은 라면 스프 넣은 것 같은데요? 그냥 치즈 그 가루에 좀 섞은 것 같아. 가격은 순살 18,000원? 19,000원인가? 아! 순살 19,000원, 배달비 1,000원 추가 2만원이에요. 맛 되게 괜찮은데? 이거 가루가 떡볶이! 떡볶이 매운맛 가루. 저 말 맞는 것 같아. 까르보 불닭가루. 까르보 불닭가루 좀 넣은 것 같다고? 맞지? 그만 나. 약간 매콤해요. 그렇게 맵진 않아요. 하나도 안 매워요. 이제 소스 한번 찍어 먹을까요? 이거 그 제 방에 또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서 초장 준비했습니다. 짜잔. 생각보다 잘 어울려. 아 맛있어. 진짜? 뭐지? 초장 한번 찍어 먹어봐. 싫어. 아 진짜 한 번만 믿어봐봐 유리야. 그거 찍어 먹어봐. 초장 자체가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. 맛있다고? 어. 오빠 믿고 먹어본다. 나 물 없어? 여러분 먹지 마세요. 맛이 왜 이래 이거. 왜 그렇게 먹었어? 초장 이상한데. 저도 콜라 한 입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저건 맛있을 것 같아, 중간에 뭐. 거. 아, 요거? 중간에 요거 이제 와사비 마요. 그러니까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살짝 찍어가지고. 짜잔. 맛있어. 맛있어? 뭔가 먹어봐도 돼? 고급스러운 느낌? 코가 좀 줄래? 마요네즈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와사비 마요는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. 맞네. 맛 없어요. 아 근데 되게 뭔가 중독성 있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그러게 와사비를 왜 섞었어요? 와사비를 왜 섞었냐면은 치즈 스노잉이 그냥 마요네즈 찍어 먹으려니까 아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사마요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와사비 좀 섞었는데 이거 찍어 먹어. 이건 맛있어. 아 진짜? 저 와사마요 한 번 더 먹을게요. 생각보다 괜찮더라고. 요플레 맛있을 것 같은데? 요플레 있다. 집에 요플레 있어요. 그것도 무지방. 가져올게요. 아 머스터드는 진짜 확실히 맛있네. 머스터드는 진짜 맛있어요. 야 머스터드 주는데 다 이유가 있네. 여기 근데 여기에 뭔가 꿀 같은 거 뿌려야 될 것 같은데. 유리 센스 짱. 흰 그릇에 흰 저봐 내가 그 섞고 올게. 뭐 어디에 썼는데.
이거 양념치킨 소스도 한번 찍어 먹을까요? 양념치킨 소스 요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자,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폭 섞었어. 꿀 섞었어. 아 근데 꿀 맛나. 다 봤거든. 자 이거 찍어 먹어. 어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요플레. 조각 내놔.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먹고 나서 바로 줄게요. 아 맛있을 것 같은데 나도 찍어 먹어.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. 자 서유리. 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요. 자. 요플레는 진짜 맛있네. 이거 뭐 꿀 넣었어 그리고? 이게 장이 안 들어간 거라서 그냥 찍어 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. 요플레는 진짜 괜찮다 맛이. 제가 왜 치킨을 한 마리 시켰냐면은 두 마리 시키잖아요? 그러면은 저는 다 먹어요. 근데 유리는 남겨. 그걸 이제 내가 밤에 다 먹어. 그렇게 돼서 이제 안 그래도 살이 차근차근 찌고 있는데 그게 막 급속 가속화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. 오이고추에다가 요거 오이고추에다가 아니라 초장에다가 오이고추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거 초장 자체가 달달하니 맛있어 이거. 근데 요플레 묽어서 아쉽다. 나도 찍어 먹을래. 근데 이거 좀 맵다. 아 진짜? 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너무 열심히 일을 해. 열심히 먹다 보니까 살이 찌네 이거. 열심히 일한 남자, 멋진 남자. 맞지 유리? 왜? 자, 저는 머스터드 찍어 먹겠습니다. 역시 멀쩡한 게 제일 좋네. 그릇 좀 줄게. 많다. 치킨? 아 많아? 그냥 물어. 왜? 많다. 나 마실 거 좀 줄래. 그거는 머스타드잖아. 그건 종이잖아. 그래. 이건 안 돼. 여러분 이거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. 제가 뺏은 게 아니에요. 유리가 매운가 봐요. 저처럼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혀만 따가운 매운맛인가요? 떡볶이 매운맛 알죠? 나는 그런 느낌? 나는 왜 이렇게 이 소스에서 떡볶이 맛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. 계속 떡볶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치킨 vs 돼지 소 소고기. 오빠는 뭐가 좋아? 저는 솔직히 딱 말하면은 치킨, 돼지, 소 이렇게 해야 돼. 아 오빠는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니까. 난 소보다는 돼지고기가 좋더라고. 엽떡 정도예요? 아니에요. 엽떡 매운맛도 아니고 그냥 그냥 딱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. 그런 거? 그렇게 안 매워요. 엽떡이랑 비교하기에는 얘가 너무 안 매워. 자꾸 그 VS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. 옛날에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약간 VS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유리 이런 거 아나? 맨날 코딱지 파는 강동원이랑 살기 아니면은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는 병진이와 살기 약간 아 진짜 약간 좀 VS류 아 죄송합니다. 진짜 꼭 옛날에 정말 쓸데없는 질문 하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는 그런 질문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. 유리 학교에서 그런 질문 아예 없었어?
기억이 안 난다고. 유리가 질문하는 입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. 뭐라고? 형님 초장이 너무 서운해하겠어요. 초장도 한번 찍어 먹어주세요. 힘들어, 뻑뻑해. 자. 제가 진짜 옛날에 내내 순살 먹고 순살 안 먹었거든요. 그 이유가 순살이 닭가슴살만 와서였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아요. 한때 막 안심 그거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뭐 닭에 있는 순살은 싹 다 넣었나 봐요. 닭가슴살, 안심, 닭다리살 전부 부위별로 맛이 조금 조금씩 다 다르네요. 나 요거트 한번 마지막 시키는 요거트 한번 가도록 할게요. 자, 찍어가지고 요 마지막 마스트 요거트 그냥 비벼 이렇게 쭉 담가가지고 이렇게 짜잔. 여러분 메뉴 추천은 팬카페 가서 부탁해요. 와 맛있네. 먹방 끝. 바이바이. 아니야 펩시 펩시 먹는 거. 아니 용이 두 마리가 날라다니. 와 이게 콜라를 먹으니까 이게 나와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자 유리 오빠 끝 바이바이.